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다스 자야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레벨 덱 구성입니다. 9레벨에는 야스오나 바드를 추가해주시면 조합 끝입니다. 기본적인 운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드업은 수호자 민첩사수를 추천드립니다. 3-2까지 리롤 없이 빌드업을 해줍니다. 3-2 상황에 6레벨을 찍고 페어가 많다면 한두 번 돌려서 풀어주시고 3-5나 4-1에 1레벨을 찍고 버틸만 하다 싶으면 8레벨로 넘어가 주세요. 4-5에 8레벨을 찍고 화면에 보이는 덱 구성을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다스는 중앙에서 탱킹을 해주고 쓰레쉬는 3멸 중앙에 두고 나머지 챔피언은 자야를 보호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첫템은 벨트나 갑옷을 먹어주세요. 앞라인 방템부터 만들어주시면 빌드업이 쉽습니다. 자야 아이템은 구인수, 거학, 피바라기를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빌템으로는 라위, 두검, 정손이 있고 피바라기 대신에 후운이 있습니다. 모든 방템은 이다스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게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판은 딜템 초밥이네요. 이럴 때는 곡궁을 먹어줍니다. 아이템은 곡궁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즈리얼 페어 집어주면서 타릭까지 사주면 될 것 같아요. 카르마 팔고 타릭을 사줍니다. 타릭 페어에다가 지금 아이템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골드가 나옵니다. 쓰레쉬까지 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벨업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릭이랑 이즈리얼이 1코스트기 때문에 3레벨에서 2성을 찍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마루스 팔고 쓰레쉬 사줍니다. 첫 번째 증강체는 지금 곡궁 조개 곡궁이기 때문에 아이템 꾸러미를 골라줄게요. 딜템이 나와도 좋고 방템이 나와도 좋습니다. 아이템은 라위가 나왔고요. 일단은 브라움 사줍니다. 2-1라운드에는 저도 됩니다. 레벨업 하지 않겠습니다. 이즈리얼한테 루난이랑 라위 만들고 곡궁까지 넣어줍니다. 1코스트 2성작이 됐을 때 레벨업을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반부터 중반, 후반 단계까지 쓰레쉬를 3멸 중앙에 두게 되면 암살자로부터 우리 딜러를 잘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쓰레쉬는 처음에 움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서 암살자 어그로를 끌어줍니다. 자야 딜템 처리는 이즈리얼한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즈리얼이 2성이 붙었고요. 좋습니다. 민첩사수만 나와주면 깔끔하네요. 이즈리얼이 2성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는 레벨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레벨업하고 올릴만한 챔피언이 그나마 수호자를 하나 더 올려서 쉴드를 받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레오나를 올려줍니다. 강점에 살만한 챔피언은 없고요. 레벨업은 하지 않고 10원 이자 받아주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대 케인이 중앙으로 뛰어오는데 이번에도 쓰레쉬가 어그로를 끌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칸 올라가죠. 암살자를 끌고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석에 있는 딜러는 안전하게 딜을 할 수 있습니다. 케인만 잡아주면 이긴 것 같아요. 좋습니다. 초밥에서 아이템은 지금 우리가 곡궁이 하나 있으니까 지팡이를 먹고 구인수를 만들거나 BF를 먹고 거학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쉔 먹고 거학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거는 레벨업 해주면서 애쉬 올려주고요. 바릭 올려주면서 카르마까지 올려서 비치를 잠깐 받아주겠습니다. 배치는 왼쪽으로 가줍니다. 이즈리얼한테 거학까지 만들어주고요. 4연승 좋습니다. 오른이 나왔고요. 당장 난동꾼 밸류 높은 챔피언들이 조금 나와줬기 때문에 비치를 계속 받는 것보다 오른으로 폭풍을 받아주면서 난동꾼을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타릭이랑 카르마를 빼고 오른이랑 올라프를 올려서 폭풍의 난동꾼 비늘 혐오자까지 받아줍니다. 배치는 다시 펼쳐주고요. 이렇게 4열 중앙에 챔피언 한 마리를 두게 되면 암살자 어그로를 잘 받아줄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20원 이자까지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1코스트 챔피언들은 팔아줍니다. 레벨업을 하기 때문에 2코스트, 3코스트 2성작 하면서 4코스트를 찾아야 합니다.
리신 팔아주면서 쓰레쉬랑 쉔까지 사줍니다. POU가 나오긴 했는데 POU 쓰면서 밸류 낮은 비치 챔피언 쓰는 것보다 그냥 이대로 가면서 랩업하고 그냥 쓰레쉬 올려서 수호자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치를 쓰게 되면은 배치에 제약이 조금씩 걸리죠. 용 중에는 COU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플래티넘 증강체인데 예견, 수호자, 왕관 둘 중에 하나를 먹을 건데 예견 좋을 것 같습니다. 찬란한 서풍에는 공격 속도까지 붙어 있죠. 자, 꼴등 상대로 레벨업 하지 않아도 이길 것 같습니다. 세트 삼성이 찍혔네요. 세트를 띄워주겠습니다. 세트 앞에는 브라움으로 막아주고요. 세트를 띄워줍니다. 오른 궁 좋아요. 1연승 해줍니다. 트위치 2성 붙여주고요. 트위치는 템이 없더라도 딜을 잘합니다. 빌드 챔피언이기 때문에 셋이 좋죠. 자, 6등 상대로 배치해주면 되는데 쓰레쉬로 이즈리얼을 땡겨도 되지만 그냥 이즈리얼을 띄우는 게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자, 8연승 해줍니다. 초밥에서 아이템은 이제는 방템을 먹어주면 됩니다. 벨트를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장갑 먹고 도장을 만들어도 됩니다. 먹어줍니다. 쓰레쉬가 2성이 붙었고요. 룰루는 팔아주고 스타일러스 사주면서 레벨업하고 난동꾼의 속삭임 받아줍니다. 그리고 찬란한 서풍으로 상대 배치 봐주고요. 벨트는 일단은 오른한테 줄게요. 오른한테는 방템을 한 개 정도 지워줘야 궁을 쓸 수 있습니다. 자, 9연승 좋아요. 8레벨에는 그냥 1라우이 올리면서 산안동꾼을 해줘도 될 것 같고요. 자, 1등 상대로 배치를 봤을 때 찬란한 얼심은 그냥 냅두고 볼리베어를 띄울게요. 이즈리얼은 도망가줍니다. 자, 몹들 다 잡은 다음에 볼리베어 다굴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레벨 50원에다가 10연승 체력 100이고요. 대충 챔피언들이 나왔네요. 벨트가 두 개 나왔습니다. 오른 사주고요. 아이아를 쓸 템은 아니죠. 헤카림 사둡니다. 워머그 하나는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피감템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른이 궁을 못 쓰네요. 2성 세트인데 꽤 세네요. 세트 저거 2성 맞나요? 세트한테 다 죽었네요. 마지막 증강체는 우리가 지금 9인수가 없어서 민첩사수 먹은 다음에 3인첩사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민첩사수로 가주겠습니다. 스타일러스 일단은 붙여주고요. 사이펜이 나오기는 했는데 사이펜은 안 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따가 일단 3인첩은 쓸 거기 때문에 트위치, 이즈리얼은 새로 갈아주고 다야를 올려주면 3인첩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앞라인은 이다스 수호자를 써줄게요. 이다스랑 오른이랑 같이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서풍은 무조건 다이애나를 띄워야겠죠. 마지막까지 봐줍니다. 피아나는 왼쪽 쓰레쉬한테 가고요. 탈로는 이즈리얼 때리다가 알아서 도망갑니다. 이겨줍니다. 여기서 그냥 레벨업 해줍니다. 펜 올려서 핫 안동꾼 전사까지 받아줍니다. 세트를 띄웠고요. 세트가 삼성이더라도 템이 없으면 약합니다. 오른궁 들어가주면서 여기를 보내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야 한계가 풀리기 때문에 보내줍니다. 좋아요. 우리는 9레벨 가는 게 아니라 다음 턴에 리롤을 해서 자야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밥에서 아이템은 일단은 치감템 벨트가 있기 때문에 오른을 먹고 모렐로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 안 된다면 그냥 가본 먹고 썬파 만들어도 되고요. 뺏겼으니까 이러면은 그냥 팔 먹어줄게요.
여기서 이제 리롤을 해줍니다. 이다스 올라프 안 붙이고요. 이다스 일단 올려줍니다. 더 돌려볼게요. 올라프 이제는 붙이고요. 애쉬를 사주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방템은 이다스한테 줍니다. 올리베어 띄워주고요. 이렇게 이다스를 쓰면서 저 아이템으로 쓸 수 있는 딜러는 코르키랑 자야가 있는데, 코르키 한 마리, 호나, 코르키 페어, 호나 페어. 이러면은 코르키 쪽이 가깝기는 한데 이성이 붙기는 했어요. 근데 우리가 민첩 사수를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야를 써주겠습니다. 코르키 버릴게요. 자야한테 거학, 라위, 루난 다 줍니다. 3인첩 사수기 때문에 무인수까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다스가 잘 버텨주고 있기는 한데 상대 자야 9인수 스택이 너무 잘 쌓였지만 우리 트위치가 있으니까 죽네요. 좋습니다. 여기서는 단품 3개를 최대한 뽑아볼게요. 유틸템이랑 방템을 뽑아야 합니다. 이거는 딜템이라 안되고요. 돌려줍니다. 돌리고요. 이 정도는 먹을만 하죠. 구원에다가 야스오 나왔고요. 구원에다가 지크 하나 만들고요. 일단 사일러스 빼고 오울은 올리면서 폭풍을 받아줍니다. 일단 구원은 이다스 주고요. 트위치한테 지크 줄 생각을 하고요. 다음 턴에 리롤을 더 돌려야 되긴 합니다. 리롤 먼저 돌릴게요. 자야 페어 오울은 붙여주면서 계속 돌려줍니다. 아야 2성까지 아코스트 빼주면서 아야 2성 붙었습니다. 이제 쓸모없는 거 다 팔아주고요. 아드까지 사줍니다. 우리가 예견인데 왜 두 명을 예측해주죠? 버그가 걸린 것 같습니다. 두 명을 예측하네요. BF 대검을 돌려봤는데 갑옷이 나왔고요. 이러면은 침장 루난이나 거결 수은인데 루난이 피로가 없기는 해요. 아직까지 이다스가 1성이라 앞라인이 조금 약하긴 하네요. 방템도 하나 없고요. 이다스가 페어면 좀 돌리는데 지금 체력도 많고 돈도 어느정도 있어서 이거는 9레벨 가는게 좋아 보입니다. 아이템은 야스오 줄 생각하고 거결수은 만들어줄게요. 초반 먹고 와서 9렙 찍고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서풍 저격해줬는데 볼리베어가 피했네요. 네, 볼리베어 상대로 상성이 우리가 좋습니다. 아야가 볼리베어 잘 잡죠. 바로 잡아주고요. 자, 이대로 계속 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 궁 들어가고요. 이겨줍니다. 호밥에서 아이템은 거결수은 들어가 있는 야스오한테 마지막 템을 워머그? 아니면은 오른 모렐로도 좋아요. 오른 모렐로로 가줍니다. 레벨업을 하고 야스오를 올려줍니다. 저 야스오 자리에는 바드나 소라카를 쓰셔도 좋습니다. 조금만 돌려볼게요. 이다스 나왔고요. 이겨줍니다. 아야한테 라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계속 돌려줍니다. 일단 구도가 안 좋기는 합니다. 이다스도 1성이라 잘 버텨주고 있기는 한데 오염포는 야스오 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이템과 1성 기준으로는 야스오가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소라카가 붙으면은 거결이랑 수은을 오른 주면서 소라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려보겠습니다. 오연포 야스오 줍니다. 2등 상대로 오른이나 올리베어 뛰어야겠죠. 올라프가 자, 오른 띄우는 거 좋습니다. 올리베어는 자야가 바로 잡아주고요.
2등부터 체력이 얼마 없죠. 순방은 한 것 같고요. 이다스 2성이 제일 급하기는 합니다. 2등 상대로 아까처럼 시오유를 띄워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랩으로 소라카를 땡겨주고 야스오가 파고들어서 궁극기 각도 너무 좋았고요. 자, 쉽게 이겨줍니다. 리롤 해줍니다. 이즈리얼 붙었고요. 이거는 이다스를 띄워도 되고 이즈리얼을 띄워도 됩니다. 상대 이다스를 띄우고 딱 요런 느낌으로 가주면 될 것 같아요. 아쏘 궁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야쏘가 일을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자, 스턴 계속 넣어줍니다. 여기도 보내주고요. 볼리베어가 이기면서 마지막 1대1은 볼리베어랑 할 것 같습니다. 지크, 덧발, 도장. 덧발 먹어줄게요. 리롤 해봅니다. 마지막 턴인데 이다스 소라카 팔고 돌려볼까요? 소라카가 바로 나오네요. 이다스 붙었습니다. 그치는 볼리베어 노려봤는데 발 트위치 주고요. 볼리베어 떴습니다. 이미 이긴 것 같죠? 유지. 지금까지 이다스 다야덱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